좀 다정한 포즈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由网漫改编的韩剧《无意间发现的一天》二日举办发布会，先前在天空之城才跟 SF9 灿熙合作过的金惠允，这次换跟另一位成员路人搭档，根本可以说是新一代男神收割机。灿熙랑제호흡을 맞췄었고 이번에는 로은이랑 맞추는데 찬이는 찬이 매력이 있고 로은이는 로은이의 매력이 있어서 저랑 나이가 똑같고 찬이는 동생이지만 또래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그런 맞출 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찬이랑 할 때도 그랬고 로은이랑 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는 짚고준 네.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. 두 가지 매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네, 뭐 이렇게 그쵸. 선택을 해야 한다면 아 저는 하루를 아니, 지금 같이 작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지금은 하루라고 답변을 그렇습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찬이는 과거고 네,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죠, 하루죠. 네, 하루죠. 그리고 이제 미래는 또 이제 네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最终还不只有帅气的陆云，其他角色也个个都是曼斯男。 만화 속 플롯이라는 점이 일단 다른 점인 것 같고요. 약간 뻔한 듯 안 뻔한 스토리가 저희 A3 꽃미 그런 잘생긴 사람들의 예, 좀 다른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예, 뭔가 예,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. 太羡慕女主角啦！